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국민의 음악 코치 이기현입니다. 아 벌써 깊어가는 가을인데요. 어떻게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이기현 TV와 함께 행복한 나날 늘 보내고 계신가요? 지난주에 제가 힐링 우먼과 함께 거제도에서 음악회를 했는데 부산에 계신 구독자분께서 멀리 거제도까지 방문을 해주셨어요. 여러분들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또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 보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내일 제가 이제 호프만의 이야기 오페라도 보러 갈 건데 아 이 영상 언제 올라올지 모르겠네요. 제가 금요일 저녁 공연을 지금 가려고 예정 중인데 여러분들 만나면 꼭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고전주의를 대표하는 작곡가이죠. 뭐 베토벤, 모차르트도 유명하지만 하이든이라는 음악가 제가 참 좋아하는 아주 존경하는 하이든 선생님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스트리아 출신의 이 작곡가는 뭐 지금도 오스트리아 국민들에게는 파파 하이든으로 불리는 정말 뭐 음악의 아버지 바하가 있다면 하이든도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작곡가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 이유는 바로 너무너무 인격이 좋아요. 물론 이런 이제 피아노 소나타라든지 또 교향곡을 또 구조를 만들기도 했고 나중에는 천지창조라는 너무나 훌륭한 오라토리오를 썼고 정말 뭐 많은 작품들을 쓴 음악가로서도 너무 훌륭하기도 하지만 우리 하이든 선생님께는 정말 인생에 대해서 참 배울 게 많은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존경하는 작곡가입니다. 하이든은 사실은 이렇게 마차를 수리하는 수리공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서 뭐 대대로 모차르트나 뭐 바하처럼 이렇게 음악가 집안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어렸을 때 노래를 잘해서 한 6살 때부터 수양 아버지죠. 아버지의 친구 집에서 이렇게 음악 교육을 받기도 하고 성 슈테판 성당에서 보이 소프라노죠. 그러니까 남성 이제 소년들 소프라노로 아주 활약을 하면서 변성기가 가기 전까지는 정말 최고의 아주 소년 합창단을 이렇게 지낸 이력이 있기도 합니다. 그때 아마 거세를 하고 그냥 계속 남아있었더라면 여러분 파리넬리에서 보셨던 또 세계적인 카스트라토가 나왔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이 하이든은 그 성당을 나와서 사실은 거리의 악단에서 한참 동안 활동을 하다가 많은 또 사람들의 이렇게 후원도 받고 또 소개로 에스테르하지 우리 궁정 귀족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거기에 악단에 악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작은 관현악단 오케스트라를 이끌고 또 작곡도 하면서 그 단원들을 잘 살피는 그런 악장으로 취직을 했다고 봐야겠네요. 그 당시 여러분 배경이 사실은 모차르트도 나는 이렇게 한 군데 소속돼 있어서 교회를 위한 음악을 계속 쓴다든지 어디 귀족들을 위한 음악을 쓰기 싫어요 해서 프리랜서로 자꾸 나가려고 했지만 그 꿈을 이루지 못한 작곡가가 모차르트고요. 사실은 조금 성공을 했던 작곡가는 그 이후에 베토벤이지만 하이든 시대만 해도 여러분 음악가가 할 수 있는 일은 뭐 그냥 지금처럼 예를 들면 안정된 공무원 직업을 갖는다고 하는 거는 또 성당이나 교회에 그냥 뭐 악장으로 오르가니스트로 들어간다든지 예를 들면 궁정 뭐 왕궁에 이렇게 궁정 악장을 맡는다든지 아니면 이런 귀족들의 집에 들어가서 사실은 요리사랑 똑같이 여러분 이렇게 하임 복장을 입고 뭐 그냥 요리하는 요리사나 청소하는 집사나 뭐 그냥 노래를 만드는 음악가나 똑같은 사실 위치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시대만 해도 고전시대 때 지금처럼 뭐 유명한 지휘자 연봉을 협상하고 이런 음악가의 위치가 위상이 그렇게 높은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이든을 생각하면 그 하임복을 같이 입고 작곡에 전념했던 하이든 생각하면 좀 제가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음악가들 뭐 일자리가 없어요 어쩌고 하지만 그래도 노력하면 경제생활을 할 수 있는 좋은 시대에 사실은 우리는 음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0년을 여러분 한 직장에서 복무를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에스테르하지 우리 후작 집에서 30년을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안정된 생활이죠. 이렇게 했는데 그걸 또 부정적으로 사실은 생각을 하면 나도 내가 하고 싶은 음악 하고 싶지 뭐 테이블 뮤직이라고 해서 식사하실 때 하는 음악 또 누가 손님들이 초대했을 때 파티 음악이라든지 이걸 너무
그것만 작곡하고 있는 게 참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좋을 수도 있지만 하이든에게서 배울 수 있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품 중에 하나는 너무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이 상황을 여러분 불평 불만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지금 이렇게 한 군데에 몸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작곡가들이 뭐 잘 나가든 뭐 무슨 일을 하든 나는 비교하지 않고 내 일을 또 내 길을 가고 있는 것에 굉장히 만족하면서 감사했고요. 또 유행을 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여러분 뭐 어떤 업계나 그렇겠죠. 저는 아무래도 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뭐 제가 이탈리아에서 와서 귀국을 했을 때 저는 뭐 이제 돈도 없고 백도 없으니까 아무도 저를 뭐 도와줄 사람이 사실은 없었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음악회도 만들고 여기저기 인사도 다니고 하면서 조금씩 저의 커리어를 쌓아왔다면 너무 이제 워낙 가진 게 많아서 내가 볼 때는 그의 노력보다는 가진 스펙 때문에 바로 막 교수도 되고 막 음악회도 많이 쓰고 소위 말하는 이렇게 잘 나가는 음악가들을 보면 좀 배가 아플 때도 있지만 그거는 여러분 그냥 그의 몫이고 그의 스텝인 것 같아요. 빠르기, 그의 시간표. 그러니까 누구랑 이렇게 비교할 것도 없고 뭐 때로는 지금 또 이 유튜브 영상을 보시는 제 후배님들이라든지 음악의 동료들을 보면 또 제가 이렇게 이거 별거 아니지만 또 잘 나가 보일 수도 있잖아요. 별거 없지만. 근데 이렇게 남들과 비교하다 보면 오히려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들은 좀 나보다 빨리 나가는 것 같지만 나는 그냥 묵묵히 꾸준히 내 템포대로 내 길을 가는 것, 긍정적인 마음으로 감사하는 것, 하이든처럼. 그리고 하이든의 또 비결은 뭐냐면 너무너무 그 관현 악단을 잘 이끌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론 상사가 되는 자신이 잘 해야 되는 분에게는 늘 근면하고 성실하게 참 하루도 빠짐없이 작곡하고 연주하고 너무 성실한 사람이었고 후배들 또 악단들을 정말 사랑으로 잘 보살피는 너무나 긍정적이고 참 인품이 훌륭한 분이었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음악을 사랑해서인지 음악에 빠져 있었고 아이들을 사랑하지만 사실은 슬아의 자녀는 없었거든요. 근데 그 와이프가 거의 뭐 3대 악처일 거예요. 하이든의 음악 세계를 전혀 이해해 주지 못하는 가발업자의 딸이어서 하이든의 악보를 찢어가지고 이렇게 머리에 실험을 파마를 만다든지 이렇게 좀 꼬불꼬불 해보는 실험을 한다든지 악보를 냄비 받침대나 화분 받침대로 이렇게 사용하는 좀 무식하고 사실 또 하이든보다 연상이어서 이렇게 뭐 부부금슬이 제가 볼 때는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도 없고 해서 음악에만 오히려 몰두를 했지만 제가 참 하이든에게서 너무나 좋아하는 그 매력적인 성품 중에 하나는 그 와중에도 참 재치와 유머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음악에 있어서도 제가 뭐 강연을 할 때나 그럴 때도 웃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재미가 있어야 돼요. 심각하면 안 돼요. 교육 내용에 있어서도. 저도 조금 더 항상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즐겁게, 재밌게 웃겨드릴 수 있을까? 사실 좀 개그 욕심도 있기는 한데 제가 여러분 고등학교 2학년 때 슈퍼탤런트 출연했었다가 이렇게 참가를 했다가 마지막에 카메라 테스트 할 때 제가 떨어졌잖아요. 조금만 이렇게 울면서 대사를 탁 하면 되는 건데 너무 많이 울다가 대사를 못해서 글쎄 탈락을 했는데 그때 심사하시던 분이 너는 개그를 해야겠다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약간 개그맨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얌전히 집중을 못해서 얘기는 하지만 이 하이든은요 여러분 유머가 그 교향곡 중에 고별 교향곡이 있어요. 그 후장님이 별장에 한 달 동안 이 악단을 끌고 가서 우리가 휴양하는 동안 곡을 만들어 와서 연주도 하고 하는데 아니 약속한 한 달이 지났는데도 집에 안 보내주는 거예요. 가족도 보고 싶고 집에 돌아가기도 이제 돌아가고 싶은 악단들이 한 명씩 자꾸 이제 불만이 나오는 거죠. 약속한 기한을 지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건의를 드렸는데 아무 시정이 되지 않자 하이든이 딱 며칠 만에 그거를 딱 작곡을 합니다. 어떤 음악이냐면요 여러분 다 연주하던 오케스트라가 한 명씩 한 명씩 진짜 실제 지금도 그 고별 교향곡을 연주할 때는 연주를 하다가 곡이 끝날 때는 한 명 한 명 다 무대를 떠나고 지휘자도 나가고
거의 연주자 두 명 남아있다가 그 사람도 나가고 한 명만 남아있고 그분도 퇴장을 해버리는 그 후작이 그 곡을 보고 아 연주자들이 너무 힘들어서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구나 이거를 우회적으로 나타낸 거구나 그 재치에 너무 감탄을 해서 얼른 집으로 돌아가라고 명령을 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고요. 여러분 놀람 교향곡도 제목 들어보신 적 있죠? 자꾸 잠을 자고 이렇게 음악을 집중해서 듣지 않는 귀족들 때문에 깜짝 잠에서 깨라고 팀파니를 그냥 그 북소리를 크게 치는 2악장에서 포르티시모가 나와요. 저도 사실 노래를 알고 있는데도 그 부분이 나오면 자꾸 이렇게 깜짝 놀래게 되는 뭐 그 시대 때 동시대에 있었던 모차르트도 사실 어떤 일기에서 보면은 아, 내 음악은 듣지도 않고 그냥 벽에 대고 연주하는 것 같아요 하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도 예전에 어떤 식사 중에 이렇게 연주를 할 일이 있어서 모르고 갔었는데 좀 그게 썩 이렇게 좋진 않더라고요. 저의 음악을 집중해서 들어주면 좋은데 배경음악처럼 그냥 듣고 있으니까 약간은 좀 불쾌하기도 하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걸 이렇게 불평하고 분위기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지혜롭게 유머와 또 재치로 이런 어려움들을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하이든에게선 정말 너무너무 배울 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배워야 될 점이 있다면 그렇게 30년을 귀족의 집에서 봉사를 하고 자유의 몸이 되었을 때 말년에 이제 뭐 런던에 여행하면서 헨델의 메시아 오라토리오를 듣고 천지창조라는 명작이죠. 하이든의 이제 말년에 죽기 전에 지었던 아주 명곡을 작곡하기도 했지만 너무 훌륭한 것은 하이든은 자신이 중장년층, 어떻게 보면 노년의 이제 선배이자 스승이었잖아요. 모차르트도 자신의 엄격한 아버지보다는 하이든을 파파 하이든이라고 부르면서 너무 의지했고 베토벤도 사실 하이든의 제자였습니다. 하이든이 잠깐 본에 들렸을 때 베토벤을 만나서 이제 이렇게 입문하도록 허락을 해주고 자신의 제자로서 또 음악적인 기법을 많이 가르쳐주곤 했는데요. 말년에는 자신의 오페라보다도 모차르트의 오페라를 상영할 수 있도록 자신의 그 자리를 내어준다든지 또 이런 음악 잡지라든지 악보를 낼 때도 그 지면을 본인의 곡을 실을 수도 있지만 또 신진 작곡가 이 아주 굉장히 장래가 촉망되는 음악가입니다 하면서 자신의 지면을 내어준다든지 또 저작권 때문에 소송에 붙었을 때는 법원에 직접 출두를 해서까지 이 곡은 우리 제작곡이 맞습니다. 딱 제자한테 양보를 한다든지 이런 일련의 일들이 사실은 여러분 그게 뭐 앞에서 보여질 때 사람들에게 무대에서 음악 실력으로만 박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많은 감동을 하이든에게 너무 감동을 받은 제자들 또 후배들 음악가들이 정말 하이든에게 나중에는 헌정하는 곡을 많이 작곡을 하고 진짜로 존경하는 또 음악계에서 존경받는 작곡가였어요. 살짝 우리 한국에서는 사실은 뭐 다는 아니지만 가도가다가 어떤 교수님들은 너무 제자를 질투해서 본인의 갖고 있는 노하우를 다 안 가르쳐준다든지 뭐 많지는 않지만요. 그리고 정말 뭐 세계적인 음악가예요. 여러분들 이름만 되면 다 알만한 분이 제가 간혹 이제 뭐 선생님 같이 공연해보셨으면 그분 어떠세요? 물어보면 뭐 실력은 둘째치고 인격이 너무 훌륭해서 제가 뭐 음악 실력에 감탄을 했습니다 말고 그분의 인격 때문에 너무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물론 지금은 뭐 무명의 음악가지만 제 뭐 테크니카 기술의 박수를 받기보다는 제 음악의 후배들 제가 또 함께 작업하는 동료들이 이기현이라는 음악가 참 괜찮아. 뭐 실력은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인품도 훌륭하고 다른 사람들을 더 세워주는 참 좋은 사람이야 라는 평을 듣는 것이 저는 가장 뭐 성공한 음악가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 배우 이병헌 씨가 인터뷰를 이렇게 하는 몇 년 전이네요. 내용을 보니까 한국에서는 뭐 거의 최고의 영화 배우이지만 헐리우드에 가서 거의 신인처럼 데뷔를 했을 때 내가 이렇게 쟁쟁한 세계적인 배우들과 연기를 하다 보면 연기적으로 참 연기하는 데 있어서 배울 것이 많겠다 해서 너무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했는데 물론 연기를 하면서도 배울 것이 많았지만 이병헌 씨 대답이 참 의외였어요. 의외로 연기도 그렇지만 너무 인격적인 그 모습들을 많이 배웠대요. 그 유명한 감독, 그 유명한 스텝, 그 유명한 세계적인 배우
탑 배우이지만 한 명도 영화가 촬영 시작하면서 끝날 때까지 인상을 찌푸린다든지 인격적으로 예의 없는 이야기를 인신 공격을 예를 들면 한다든지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려고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또 제가 아는 분 얘기를 들어보면 미국의 또 유명한 영화 학교에서는 교수님들이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해라. 지금은 그 사람이 그냥 뭐 진짜 그냥 일개 스텝이고 소품을 나르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언제 어떻게 감독이 될지 너를 오히려 캐스팅하는 권한을 가진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아주 웃음으로 미소로 대하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이게 참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그렇지만 작게 보자면 뭐 저라도 다른 사람들과 작업할 때는 참 미소로 서로를 세워주는 말로 이 분위기를 잘 만들어 나가면 조금 조금씩 또 노력해 간다면 음악계도 바뀌고 또 많은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도 이렇게 권위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이든의 리더십처럼 참 인격적으로 따뜻하게 후배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뭐 이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뭐 음악을 좋아하시는 음악에 지금 관련된 또 종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만이라도 저와 함께 좋은 서로를 존중해주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갔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탈리아에서 유학할 때도 유명한 대가 교수님들을 만나면 한 분도 인격적이지 않으신 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소탈하고 참 인간적이고 자기 실력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더 권위를 부리고 분위기를 막 이렇게 싸게 만들어 놓는데 그런 분위기에선 여러분 좋은 연주가 사실은 나올 수가 없죠. 혹시라도 내가 지금 스승의 위치, 선배의 위치에 있다면 음악적인 거를 떠나서 내가 인격적으로 정말 하이든처럼 존경받을 만한 그런 길을 묵묵히 잘 가고 있는지 우리 한번 오늘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